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포 계약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권리금이 없으면 네. 그냥 임대 계약만 하시면 되겠죠. 그냥 이제 딱 네, 그렇죠? 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권리 계약이라는 게 권리금이라는 게 아무리 형성돼 있다 보니까 권리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고, 권리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나에게 이 새로운 그 이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을 양도하는 거니까. 네. 그게 이제 허락이 되면 네. 이제 임대인하고 네. 임대 계약을 하겠죠. 네. 근데 그 전에는 관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겠거든요, 서로. 네. 모르겠으니까 임대인은 모른 채 권리 계약이 형성됐는데 네. 지금 대체로 이제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간접적인 보고까지 받으니까 네. 그 뭐 계약 내용까지 알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단지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권리금은 내가 지금 여기 보증금 3천에 월세 200이고요. 권리는 2천 정도만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권리계약을 이렇게 싸게 했는데 문제는 바로 권리계약을 하자마자 직후에 건물주하고 본계약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거를. 근데 건물주가 난데없이 와서 주인이 무슨 소리야. 우리 200 아니에요. 우리 300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2천만 원을 권리계약까지 한 상황에서는 되게 당혹스럽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같이 계약을 할 때 네. 만약에 임대인이 월세, 이 현재 임대 조건을 변경할 시 아니면 200에서 일정 정도 인상할 시에는 반드시 권리금을 뭐 일정 정도 차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게 아마 1단계 권리같이 계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계약을 하려면 네. 당연히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보자들은 진짜로 복잡하고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서류들이 있나요? 뭐 준비해야 될 건 아니고 검토해야 될 서류죠. 사실. 검토할 서류. 될 서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소유와 관련된 누가 네. 실제 주인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해. 등기부등본을 이제 떼보시면 될 건데 네. 요즘은 이제 그 중개하시는 분들이 다 이건 준비하시더라고요. 네. 중요한 건 이거죠. 계약을 쓸 때 실소유주가 와서 계약을 하면 다행이죠. 네. 신분증만 확인하면 되니까. 네. 문제는 이제 다른 분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고모 오고 막 네. 뭐 남편이 오거나 뭐 부인이 오거나 이럴 때는 중요한 거는 이제 위임장을 받으셔야 되고 네. 위임장에 보통 이제 날인을 하시는데 특히 이제 인감도장인 경우에 네. 도장이 인감도장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셔야죠. 예를 들면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 위임장에 찍힌 그 도장 확인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계약을 한참 임대주하고 여러 가지 뭐 금액도 조정하고 하고 있는데. 네. 그 서류 갖고 오셨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계약하는 중간에 이거를 달라 건축물 대장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그렇죠. 하면 이래 버리면 계약이 깨지는 수도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창업자 입장에서 계약을 할 때 저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서 네. 이렇게 중개가 이루어진다면 공인중개사가 충분하게 사전 서류도 체크하고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변수를 다 가지고 계약을 진행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문제는 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 수수료를 좀 아껴 보려고 직거래하는 경우가 있죠. 아 근데 진짜 그때 문제 많이 나와요. 아 그렇죠. 네. 직거래를 했을 때 꼭 놓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네.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저는 직거래를 하시더라도 좀 계약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으면 네. 계약서 쓰는 것만큼이라도 공인중개사한테 공인중개사분한테 네. 가서 내가 이런 계약을 할 것인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면 됩니까라고 수수료를 내고서는 좀 의뢰를 하면 해주신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서류들은 이렇게 있지만 서류 안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별첨해야 되고 막 당구장 표시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챙겨야 될 거. 그 이제 우리 일반 집을 살고 팔 때도 네. 그 이 계약서 말고도 보통 이제 확인 서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에 관해서 뭐 특히 이제 시설과 관련된 것들. 이제 시설인데 근데 객관적 시설이 아니고 네. 이 업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이게 바로 이제 건물의 용도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도시기획법상 그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업종에 해당되는 건물인지를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셔야 되고요. 심지어는 면적도요. 계약 면적하고 실제로 이제 허가한 면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반드시 도면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거 말고도 뭐 정화조의 용량이라든가 주차 대수라든가 그다음에 급배기 시설, 환기 시설, 그다음에 뭐 수도 배수 뭐 등등 뭐 등등을 다 따져 보셔야 돼요. 예. 저 전기, 예, 용량도 수도, 보셔야 되고. 맞습니다. 그렇죠. 환기 이런 것들이 법으로 걸리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새롭게 공사하는 분들 많아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많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동네 책방. 이곳에 있는 책들은 조금 특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절판된 희귀본부터 오래된 레코드판은 물론 시대를 가늠하기 힘든 고서까지 있었는데요. 이제 조선시대 때 나온 이거는 교과서로 쓴 맹자거든요. 글쎄 200년 이상 됐다고 하던데 저는 연도는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오랜 역사와 추억들을 지닌 헌책방이지만 이곳에 탈을 잡은 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한 건물에서 25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팔리면서 건물주가 바뀌어서 기존에 제가 있었던 130만 원 있었는데 그거를 300만 원을 내라. 한때는 신촌의 터줏대감으로 불렸던 책방이었지만 건물주가 바뀌고 하루아침에 점포를 비워달라고 했다는데요. 건물주를 이을 수는 없어요. 임차인은 5년만 보장을 받거든요. 5년이 지나면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건물주가 마음대로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어느 누가 해도 이기질 못해요. 놀라운 건 이 책방이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된 곳이라는 사실. 그러나 시에서조차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없었습니다.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건물이 팔리더라도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건물값이 너무 비싸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가게를 당장 살 수는 없겠지만 그 법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지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오래된 가게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년 가게도 생길 수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책방과 한 건물에 자리하고 있는 김밥집. 이곳 역시 건물주와 1년에 걸친 명도 소송 끝에 결국 가게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성동구에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었어요. 둥지 몰림을 당한 사람들에게 입점해서 장사를 하게 되는 그런 제도죠.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소위 뜨는 상권이 되고 그로 인해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동구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공공안심상가를 만들었다는데요.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고 그 해마다 올리는 그 임대료에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임대 기간이 보장이 됩니다. 일단 5년은 보장이 되고 그 이후에 또 5년을 재계약해 준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안심상가라고 볼 수 있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배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자, 지금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들을 저희가 화면으로 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그 족발집 분쟁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렇게 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좀 일어나는 사례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장사하시는 분이 자신이 투자한 돈을 얼마만에 회수할 수 있느냐. 그렇게 따져보면은 5년이라는 기간이 현실에서는 너무 좀 짧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10년까지 이제 연장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좀 안타까운 사연은 궁주족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다행인 건요. 건물주가 바뀌어도 현재 내가 임차하고 있는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일단은요. 그 기간 안에서는 유지가 되는데 궁중족발이나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기간을 넘어섰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사실 거기에 대한 법적 지원은 없습니다. 보호 장치는 없고요. 그 헌책방 서울미래 유산으로 지정된 아주 그냥 유구한 역사를 그런데도 뭐 이게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백년 가게가 출연하냐 이거지. 이거 아니에요. 건물주가 되면 돼요. 아마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거는 사적 거래에 있어서는 거기까지 보호하기 좀 힘들 거고요.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적 가치 개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방금 나왔던 130에서 뭐 300이라든지 300, 예. 200대에서 1200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조금 안 되지 않나요? 이제 법이 최초에는 이제 9% 네. 9%로 이제 정해놨는데 네. 이게 이제 해마다 5년까지 가면 그 뭐 40몇 프로 이상 올라가죠. 네, 그래서 맞아요. 너무 과하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올 그 2018년 1월 달에 개정해서 5%로 이제 낮춘 상태고요. 네. 이걸 더 낮추자니 좀 또 말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얘기 나온 거는 상한제를 두자. 네. 올리되 5%로 올리되 상한제를 두자. 그 이상은 올리지 말자라는 네. 그 아까 그런 얘기 나왔었고. 그러면 조금 낫겠죠.
임대차 보호가 되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상한은 두자. 네, 그 뭐 좀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와요, 지금 200에서 네. 1200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삽니까? 네. 아니, 장사 잘 되는 게 죄예요. 네. 창업 자체 하나씩 들여다보니까 네. 정말 가면 갈수록 어렵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점포 계약과 관련돼서 이거는 놓치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얘기한 것 중에 이거는 빠뜨렸습니다. 혹시 이런 거 있나요? 지금 이제 상가 임대차법에서 뭐 단순하게 그 5년에서 10년 유지하는 거 그것만 보완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만료가 돼도 집주인이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보증금을 못 빼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명도 소송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현재 이 사람이 임차권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임차 등기를 이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원에 그 권한을 준 겁니다. 이 기존 임차인한테 그거고. 갑자기 이제 뭐 건물주가 다른 빚 때문에 건물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후순위자고 굉장히 그렇죠. 채권 순위에서 밀리거든요. 그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변제 네. 우선 변제권을 줬고요. 네. 이거 어렵지 않은데 잘 이걸 모르세요, 창업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법안이 나와 있으니까 상가임대차법 꼭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부동산 계약은 사실 용어 자체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낯설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계약한다 그러면 이거 마치 무슨 법 전문가한테 가서 이렇게 봐야 되나 이러는데 일단은 저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용어를 좀 쉽게 해야 된다, 이거를. 그리고 저는 꼭 우리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전국에 한 10만 기업수가 넘는데 이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법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차인에게 좀 쉽게 설명해 주는 먼저 좀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자들도 믿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알아서 해줄 거야 이것도 있지만 저는 계약과 관련돼 발생할 수 있는 만 가지 변수를 먼저 선행 계약을 해봤던 분들의 얘기를 좀 충분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동네에서 계약했다는 이 동네에서는 꼭 이런 거 넣어야 돼. 단서조항 뭐를 넣어야 돼. 그래서 단서조항을 뭘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잘 이 체크를 하면서 점포 계약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따라 정리를 잘 하시네요. 한구잡듯이 많을수록 좋은.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창업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안 어렵게 시작하니까 90%가 지금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더 어렵게 생각하고 더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은 여러분만 보세요. 소문 내지 마세요. 두 분 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복잡하네. 이게 단순히 계약서를 쓰고, 근데요, 계약서를 부동산업자한테 써고요.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그 의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업자 꼭 해줘야 되는 거 그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부동산업자가 아니 내가 그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지금 나보고 이런 거를 책임지라고 하면 난 할 말 없다 이렇게 되니까 법적으로는 그 말이 맞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을 업자분이 한다고 해서 믿고 놔두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 그것과 대조를 해봐야 돼요. 그럼요. 교착 움직이 되는 거잖아요.